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고, 또, 보시면, 그, 염색은 안 하셨는, 그니까, 탈색은 안 하셨는데, 염색으로 인해서 태색이 다 있어가지고, 모발이 한 12레벨, 13레벨까지도 굉장히 손상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히피펌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우리 범수쌤이 도와주셨는데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자, 손상이 심한 부분, 그러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상태에서 C3와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손상이 심한 부분에 자,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부분에 도포하시면 되겠어요. C3에요. 여기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고요. 모근에서 가까운 부분은 C2로 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리가 없습니다. 피카는 전처리 없이 바로 네,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빗질 한번 쭉 해볼까요? 경계선은 두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도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참고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연화 쉽게 보십시오. 그래서 모발 진단만 정확하게 하시면 거기에 맞는 펌제를 저희가 적용해서 쓰면 되겠죠. 피카는 이렇게 쉬워요. 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극손상인데 저는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요, 2차는 여기 보이시는, 네, 보이시죠? C2에다가 파워, 네, 여기 파워 두 펌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일 두 펌프를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앞전에 펌제를 덮어했던 것에 살포시 덮어하신 다음에 네, 한번 걷어내 볼까요? 네, 이렇게 싹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C2를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네. 와. 바르면 도포하면 도포할수록 윤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손상된 머리가 예, 쫙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예. 손상이 극손상이었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도포하면 도포할수록 펌이 모발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네, 늘어지지가 않고. 자, 요렇게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 네, 1번인 네, 케라틴 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예,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그런
허민재의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 트리플 연화라고 해서요, 물에서 담수로 하면서 연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필 마스크오일에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연화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앞쪽에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폴리 이렇게 분사를 하시고요.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요. 또 컬의 탄력도 있고 예, 단백질 보급도 되고 공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로 이렇게 수분은 조절하지 마시고요. 그럼 경화되겠죠? 네. 자, 여기서 한 바퀴 반만. 자, 그 다음에 예, 천천히 네, 돌려주시고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손잡이를 한 바퀴만 이렇게 살짝 반 바퀴만 돌려줄게요. 네. 자, 그럼 마음대로 디자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기대되는데요. 어떤 컬이 나올지. 자, 내 앞으로 넣었다가 빼시면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C컬 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피카는 아이롱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페이스라인 하나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뱅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사이드는 네, 앞에 프론트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해서 뒤에 네, 이어 투 이어 라인까지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19mm예요. 굉장히 길죠? 네, 19mm를 가지고 자, 이렇게 쭉 네, 제가 커트한 그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대로만 제가 와인딩 네, 길게 잡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끝이 싹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만 할 거거든요. 잡으신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다려주시고 네,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거예요. C컬만 할 거라 한 바퀴 반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네, 덮개 아이롱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제가 예, 폴리를 분사할 거예요.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 폴리 있죠? 자, 보여드릴까요? 네, 이 폴리로 해서 제가 분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에만. 그리고 예, 이 프론트에서부터 예, 이어 투 이어까지 예, 길게 잡았어요. 이게 짧은 아이롱 같으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근데 저는 예, 저희 피카는 예,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제가 커트한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대로 그냥 제가 와인딩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네,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자, 자, 제가 이 머리는 결을 조금 위주로 했어요. 왜냐면 히피 펌을 하셔가지고 네, 약간 결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웨이브보다는 매직을, 그러니까 볼륨 매직을 한 번 더 해줬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고 컬이 들어가니까 우리 생각에는 컬이 늘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앞으로 뺐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는요, 우리 고객님 두상이 굉장히 작으세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았어요. 판넬을.
와, 이게 가능할까요? 네, 한 번에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폴리를 싹 앞뒤로 이렇게. 수분 조절하실 때는 폴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수분 조절할 때 물로 하지 마시고, 네, 폴리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한 번에 잡았어요. 한 번에. 자, 이게 가능할까요? 롱 아이롱이 이런 맛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롱 아이롱을 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에스컬이 아닌, 네. 시컬퍼만 할 거라, 네, 한 바퀴 반 정도 와인딩 들어가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신 다음에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신 다음에, 자, 앞으로 뺐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쭉 빼시면 돼요. 자, 지금 쫙 돌아가면서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 제가 폴리 분사했어요. 하고 나서 19mm를 가지고 네, 길게, 네, 길게 잡으신 다음에, 예, 제 커트 각도거든요. 예, 커트 각도로 해서 길게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거의 지금 보면 제가 그냥 다대 느낌이겠죠?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원형에 따라서, 예, 저는 이제 가로 섹션보다, 예, 두피의 두상의 각도에 맞춰서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여기 끝이 다 들어가면 한 바퀴 정도만 내가 반 바퀴 정도만 손잡이를 돌려서, 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딱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눈길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돼요. 자, 좌측으로 넣어. 네, 좌측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조절을 위해서 저는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예쁘게. 그 다음에 19mm. 짜잔, 19mm를 가지고, 네, 자, 네, 이, 저는요, 네, 이 슬라이스, 이 섹션 있잖아요. 이 섹션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들고 하셔도 되고, 예, 네, 그냥 제 각도, 그러니까 제가 커트 친 그 각도대로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90도 각도가 아니라, 제가 친 각도, 예.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손잡이를 한번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목머리 쉽습니다. 네. 이 머리 어떤 거예요? 복부 개념으로 결계선, 예, 결계선을 하면서 웨이브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폴리를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제가 친 그 커트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네,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위에 파트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잡으신 다음에, 자, 손잡이만 반 바퀴 정도? 네. 자, 끝이 살짝 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당기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 아니까.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잡으시고, 또 다리시고, 다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려주시고.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열로 또 잡아주니까, 네, 펄이 굉장히 예쁘겠죠.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예뻐요. 자, 나머지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개 남았는데요. 제가 19mm로 지금 앞,
앞쪽으로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볼륨이 생기라고 제가 앞쪽으로 당겨서 네, 지금 와인딩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벌써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여기 살짝만 네.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 덮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 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다리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네 싹 다려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폴리를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떴죠? 마지막 판넬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제가 한번 여기를 볼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잡으셨죠? 그 다음에 자꾸 쭉 이렇게 쭈폼처럼 해주시면 더 결도 잡히면서 어떻게 될까요? 볼륨감이 더 많이 생겨요. 네 그리고 마지막 판넬이니까 조금 더 제가 볼륨도 주고 윤기도 더 주고 싶어서 한번 당겨봤어요. 우리 그 덮개 아이롱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이롱 하시면서 롱 아이롱 하시면서 왜 시간도 많이 걸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연예인 덮개 가지고 피카이 롱 아이롱 가지고 활용하시면 쉽고 재미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볼륨도 줬다가 네 더 큰 볼륨도 만들 수 있고요. 굉장히 원장님들이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총 10개로 해서 이 롱머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끝! 끝입니다. 자, 중화하고요. 다시 한번 네, 자 중화하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컬리 앱솔루트 샴푸 있죠? 웨이브 샴푸예요. 이 친구로 해서 샴푸를 하고 나서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상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제가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컬이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자, 예, 잘 나왔습니다. 자, 제가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다 건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시컬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윤기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요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오일이 있어요. 액션 크리스탈 오일이라고 해서 식물성이 6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게 라이트예요. 딥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이 이렇게 그 가벼우면서 손상이 있는 머리들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오일 같은 거 바르면 나는 가라앉아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요. 자 어떻습니까? 네 시컬펌 예쁘게 아름답게 나왔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